이런 달마들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제가 슈다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한두 마리씩 이제 또 모으다 보니까. 아 그때 라방에서 맨날 슈다 자랑하셨던 분이 저 아닙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도 구독자입니다. 예, 퇴근하고 또 바로 구독자분 사육방에 찾아왔어요. 이분이 진짜 제가 구독자 막 1000명 때부터 보시던 분인데 이분이 또 사업자를 내고 용품도 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찾아와 봤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릿. 딱 보니까 이 방에 온 방에 전부 다 사육장 가득 차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지게커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이라고 네. 합니다. 네. 내가 방 전경을 봤는데 좀 약간 어메이징 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보면 방에 여기 피링 테이블 있고 여기 꽉 차 있고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와 여기도 보면 여기도 전부 다 파충류 꽉 차 있어요 지금. 꽉 차 있고 이거 잠시 좀 찍어도 되죠 이쪽에. 여기 사람 머리 눕히는 곳. 이 공간 빼고는 전부 다 파충류가 같거든 지금. 몇 마리 몇 종 정도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국종의 마리수는 한 50에서 200 마리. 자기가 몇 마리 키운지도 모르는구나 이제. 하도 많이 키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생물 찍으러 왔잖아요. 어떤 생물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사육 환경이 상당히 깔끔하네요 진짜. 와 시작하자마자 됐어. 이거 네. 나름 그래도 고가종인데 파충류치고. 얘는 너무 제가 키우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애들이어서. 비주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림종이라고 부를만한데 얘를 왜 계속 까드리고 있어요? 등을 좀 보여줘야 돼. 매력이 등인데 얘는. 와 이거 봐봐. 네. 오, 등 진짜 이쁘다. 완전 베이비 때 데려왔는데 지금 제가 1년 추경했거든요. 진짜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 네. 이게 호주 스킹크 중에서 진짜 좀 레어한 종인데 어떤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네 얼굴 보기가 힘들고. 얼굴 보기가 힘든 게 매력이에요 그게? 네. 귀뚜라미를 키우는 것 같은. 아 귀뚜라미를 키우는 것 같다. 딴 걸 매력이라고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각이 졌다고 해야 되나? 타닥타닥거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면이 굉장히 귀엽고 얼마 전에 밥 먹고 물 먹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저도. 1년 키우면서 처음 봤다고? 장난해요 지금?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새구리 닮은 게 너무 매력적.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 참새상이거든 얘가. 잭잭거릴 것 같은데. 잭잭이라고 지어주고. 아 진짜요? 네. 아씨. 아, 장능센스 아씨. 애플에서 건틀리십니다. 아니 탈피껍질 뭐 하던 거야? 강화하려고. 와 이 사람도 제정신 아니구나. 동화뱀 손바닥 탈피껍질 모아놨어. 얘네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아 진짜 빨래장갑처럼 딱 벗어놨는데. 와 살아있네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걸 모아놓을 생각을 했지? 대단한데? 와 이 떡대 왜 이렇게 좋아? 와 근데 배가 도대체 뭘 먹이신 거예요 지금? 아 장난 아닌데 배가? 잘 먹더라고요. 그냥 잘 먹어서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진짜 빵빵하네. 꿈에는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슬며시 염탐하는 재미. 이게 바로 여기 침실이니까 여기 누워가지고 네. 이렇게 네. 본다. 와 진짜 변태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네. 구독자 사연 주실 때 좀 그런 거 느꼈거든. 파충류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느낌 좀 되게 들었어. 제가 좀 별로 찍기 좋아하는 종은 아닌데. 오우 깜짝이야. 오우 노멀 아니네. 열성 패턴. 열성 패턴리스는 이렇게 말 그대로 패턴이 없으니까 그죠. 오 테이밍 되네요. 살짝 네 반 테이밍. 반 테이밍은 뭐예요? 그 테이밍은 테이밍이지. 완전히 되지 않나? 한번 올려보시면. 아니요, 이게 좀. 찍는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만져보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져오지 마세요. 좀. 그 크리스마스 때 공모했잖아요. 콘텐츠 테이밍을 제가 쓴 거거든요. 아, 씨. 너였구나. 나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어면서 지금 토케이 매물 찾고 있었거든. 치킨 잘 먹었습니다. 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치킨을 안지. 얘가 범인이었구나. 지능이 높으니까 좀 테이밍하는 맛이 좀 있죠. 그래서 받아줬을 때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 아깝거리다가 나중에는 얌전히 받아줬을 때 네, 그때 너무 행복해요. 도마뱀이 허락을 해줘야 되네. 네네. 여기가 메인룸인데 와 아까 전에 인트로 찍었던 거기거든. 와 여기 뭐 스튜디오 있고 막 이상한 거 있고 여기 전부 다 크레 있고 여기 인큐베이터 있고 알껍질들 모아놓는데 이거 씻어서 넣은 거예요? 네. 씻어야 이게 네. 안에 냄새가 안 나서. 와, 진짜 이거 깔끔하게 잘 모아놨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모아놓은 집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오, 이거 잠깐만. 이거구나. 이거 자기가 개발한 그거죠. 네. 만든 거. 맞습니다. 네. 원래 본업이 뭐라고 하셨죠? 본업 금속공예. 금속공예. 아, 네. 그래서 이런 거 하셨구나. 제가 이거 너무 필요했는데. 네. 아무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무도 안 만들어줘서. 답답해가지고 일단 제가 시작은 했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왜 안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유튜브 그렇게 시작했거든. 아무도 안 찍어줘가지고 내가 셀프로 찍다가. 아 그런 건 비싼 거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막 이야기 많이 하면 홍보 같으니까 홍보할 시간 5초 정도 드릴게요. 네, 짧고 간단하게. 시작! 플라스틱입니다. 네. 아 끝이에요? 네. 밥상을 차려주도 못하시나. 알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네, 물에 씻을 수 있고.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네. 오 릴리네요. 소보루라는 아이인데. 소보루 앞방 생각난다. 여기 핀의 타입이 통불통해가지고. 그렇네. 핀 형질 엄청 두껍네요. 아, 형질이 되게 노란빛이 많이 띈다 얘는. 네. 노란노란한데 확실히 소보루 빵 느낌 난다고 해가지고 지으신 거네요. 네네네.
정말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리뷰를 잘 봤고요. 네. 해치는 라인인데. 오, 야, 레터는 진짜 이쁘다. 이게 빨간색이 베이스 컬러인데 베이스 컬러가 거의 안 보인다는 건 그만큼 이제 커버리지가 높아. 네네. 그쵸? 잘 퍼져주더라고. 그쵸? 이건 네가 설명해야지. 왜 내가 설명하고? 네가 좀 설명하시라고요. 네. 와, 색깔 진짜 이쁘게 잘 나온다. 쎄 빨간데요? 이 친구 아빠가 이제 커버리지가 좋아서 어? 아, 베이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더라고. 아, 직접 했지. 우와. 같이 가고 싶나 봐. 이리 와. 어? 암컷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옆구리도 거의 꽉 차있고 진짜 형식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 여 슈퍼 달마. 요즘 달마가 좀 핫하더라고요. 달마 요즘에 좀 인기 네. 좀 있죠. 자, 우리 그 코지님 지금 달마시한 전 무늬를 갖다가 패턴의 유형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은 점들은 그냥 일반 점이라고 하고 네. 잉크가 번진 것처럼 네네네. 생긴 거를 잉크 스팟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냥 점은 큰 점이라고 부르고 아, 전혀 전문적이지 않잖아. 그리고 어릴 때 이런 네. 작은 점들이 네네. 크면은 이렇게 번지면서 얘네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달마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좀 봐야 되는 게 크면서 점이 좀 많이 올라오죠.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맞죠. 근데 부모가 네. 점이 없어도 네네네. 베이비는 또 점이 많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 돌연변이처럼. 네네. 네, 점 형질 자체를 갖다가 네네. 랜덤으로. 네네네. 그럼 점은 많이 유전이 되는 편인가요? 유전은 무조건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된다. 근데 네. 간혹 가다 정말 100에 하나인 경우로 네. 점이 없는 애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완전 점 없는 애들끼리 붙여도 점 있는 애 나오잖아요. 네네네. 맞죠. 네네. 확실히 크레 유전자 중에 제일 강한 건 점이다. 네. 어쨌든. 이런 달마들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제가 슈다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한두 마리씩 이제 또 모으다 보니까. 아, 그때 라방에서 맨날 슈다 자랑하셨던 분이. 저 아닙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해칭하는 아이들인데. 점이 지금은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얘도 어릴 때는 점이 네. 이렇게 좀 적었거든요. 아, 요랬던 애가. 네, 크면서 이제 점이 퍼지면서 이제. 요렇게 됐다. 뭐 약간 전문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다 이렇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렇게 많이 번지는 애들이 또 있는 네. 하면 릴라이트 던지는 네. 것처럼 달마도 이렇게 잘 점이 올라오는 아이들이 아. 따로 있다. 네. 네. 이걸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요? 부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보긴 하지만 네네. 그냥 일단은 애초에 점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달마를 입양할 네. 때 애초에 점이 많은 애로 무조건 입양을 하는 게 답이네요, 그러면? 네, 점 많은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점이 많으면 나중에 크면서 더 많아질 수는 있는데 네. 애초에 적은 애는 네. 나중에 많아져봐야 그 나무를 급합니다. 좋습니다. 입양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작은 애가 극단적으로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네. 이거 도박이어서. 아, 도박.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릴리 아니네? 저랑 이제 같이 팀원 하시는 분한테 데려왔는데. 아, 빌린 거예요? 네네. 다시 넣으세요, 그러면. 아, 니 거 아니잖아. 너무 이뻐가지고. 아, 얘 옆구리 괴물이네. 네, 드리프까지 다 내려온. 그러니까, 와, 잠깐만, 좀 손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좀. 아니, 왜 정서 불안이 있어요? 손을 왜 그렇게 계속 흔들어? 아, 죄송합니다. 화내주셔서 죄송합니다. 아, 드리피 떨어지. 아, 진짜. 집에 간다, 진짜. 아, 드리피 이 등에서 떨어지는 형식. 네. 그 밑에서도 받쳐주고, 진짜 커버리지, 옆구리 너무 좋네요. 이게 베이스 컬러가 제일 어두운 색깔인데 거의 안 보여요, 지금. 화이트로 다 덮여가지고. 디자인 자체가 좀 이쁜 친구 같아,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크레, 이런 것까지 하고. 네, 네, 네. 이번에 차와 나왔어요, 차와. 네, 얘는 차와 암컷이고요. 파이널 아일랜드. 얘들도 이제 로컬별로 이제 네. 다 다르니까, 그죠? 이게 또 차와 함께 곰팡이 색깔이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네.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곰팡이 색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저는 곰팡이. 이게 좀 약간 와일드한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얘는 또 키워보니까 크레랑 또 어떻게 다르던가요? 그 배 만지는 느낌이 달라요. 아, 이게 보들보들하게 네. 느낌 목이랑 비슷한 느낌. 네네. 쫀득하고. 그, 남자들은 알죠? 그 느낌 그거. 아,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란판이 다 들어가 있네. 여기서 탈피도 잘하고 해가지고. 여기 물도 막 고이고 해서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너무 광고 같아서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장점이 많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 네, 거기에 인종계란판 치면은 나오고.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좀 깔끔하게 키우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파충류를 이렇게 많이 키워보시니까 아, 이런 거 진짜 좋고 이런 거 나쁘다. 소수였을 때는 네. 정말 좋아서 이름도 불러주고 막 그치. 네, 지금 이렇게 좀 많아지니까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쵸, 막, 그래도 열면서 밥 줄 때마다 이름은 한 번씩 불러주면서 제가 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을 사육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얻는 행복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장점이네 그건 또. 네네네.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 시간이 좀 많이 줄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최악의 단점인데? 아니 사람이 여가 시간이고 잠을 자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 구독자 800명 때부터 봤잖아. 어쩌다가 우리 채널 찾았어요 그거? 야, 찾다가 이런 데도 있네 하고 눌렀다가 아 이런 데? 이렇게 커지실지 몰랐어요. 아씨 야 정근을 옆에 놨어야 돼. 제가 옛날 때부터 구독
했던 이 김군님이 와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개무량하고 아, 진짜? 네. 근데 왜 말을 그따구로 아야야야 만나 뵙고 싶었는데 끝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 초창기 때부터 네. 봐주시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우리 솔직히 뭐 계란판 되게 특이하잖아 밥종류가 좋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지금 만들어서 하신다니까 너무 부엌이 좋아가지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잘 받고 혹시 간단하게 우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방송 볼 줄 아네